사각사각 나무 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 그리고 소리에 특별한 의미가 담기는 곳.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쓰자는 의미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 이곳엔 수제 가구 전문 회사 사각사각이 있다. 햇빛, 물, 영양분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 자신의 몫을 해내는 나무처럼 이웃 추구를 위한 상업 활동을 하지만 사회에 그 몫을 다시 돌려보내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지방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선택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한 청년. 안녕하세요. 저는 사각사각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권순표입니다. 이 청년은 익산에서 나무와 사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며 평범한 나무를 특별한 가구로 탈바꿈시키는 과정 속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도전을 하고 있다. 보통 가구를 제작하고 나면 그 한 30-40%의 나무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 버려지는 자투리목을 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좀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은 나무에 가지를 더하고 사람에게 나무의 가치를 알려 사람과 나무가 같이 성장하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사람과 자연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죠. 원래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고요. 원광대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처음 연을 맺었고 그 후에 이제 취업을 통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창업하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영업 때문에 500만 원으로 모닝을 사고 거의 돈을 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편의점 운영할 때 폐기도 먹고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이 집주인한테 쫓겨나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규모도 갖췄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익산에서 자리를 잡고 가정도 꾸린 만큼 오래도록 계속 살아가면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을 좀 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새로운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영자가 되는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로자분들이 성장을 했을 때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각사각에서 어쨌든 처음 꿈을 꿨고 현재도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이곳에서 다른 꿈을 꾸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나무와 사람의 이야기가 만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사각사각. 작은 회사로 시작한 꿈이 이제는 큰 희망이 되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각사각의 꿈과 희망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만족과 응원이 밑거름이 되어 이곳 익산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 매 연말마다 종무식을 진행을 해요. 대표님하고 직원들끼리 같이 해서 거기에서 작년에 제가 발표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매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역시 대표님한테 배운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서 좀 기억에 남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모든 직원들이 이제 대표님과 함께 회사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좋은 팀워크를 바탕으로 업무 능력 향상이나 이제 기량적으로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뜻깊은 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으로 청년들이 익산에 와서 일주일 정도 지역자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어요. 지역민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던가 목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는 익산 사람은 아니고요. 익산에는 지금은 한 자리 잡은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친한 언니가 익산 사람이었어서 익산이 되게 괜찮다고 얘기를 듣고 그럼 한 일주일 정도만 좀 있어보자 해서 내려오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되게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가지고 익산에 아예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요. 처음 온 분들한테 익산의 매력을 알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익산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나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서울에서 익산까지 KTX로 1시간 10분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친구들도 가끔 제가 생각나면은 서울에서 퇴근하고 익산에 와서 같이 술 한잔 먹고 다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익산이 특별히 좋은 이유를 말하라고 하면은 딱히 막 이렇게 어떤 게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 살든 뭐 서울에서 살든 뭐 인천에서 살든 뭐 전주에서 살든 다 사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여기가 조금 더 여유롭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바쁘게 살다가도 잠깐 외곽에 나가거나 잠깐 여유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가장 큰 매력은 제가 수도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수도권에 살아보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수도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가 지금 느끼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정착할 친구들, 뭐 청년들이나 다른 여타의 친구들이 이곳에 익산에 온다면 공간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제가 이곳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느낌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되게 유명한 도시가 좀 많아서 그렇지 사실 익산도 되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치열하게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많은 것들을 좀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익산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되게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익산역이 있어서 전주라던가 군산을 가기도 되게 좋아서 시간을 음미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부터가 뭐 오래도록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에 더 진심이 되기도 하고 좀 응원하게 돼요. 작지만 여유롭고 풍요로운 도시 익산. 2024년 익산의 인구수는 27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익산의 36배인 938만 명.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지역 양극화 속에서도 수도권 밖 익산에 머무르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만족과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청년의 현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물들이고 있다. 보통 목공 교육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자투리목을 이용해서 청년, 노인 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생산된 제품들을 여타의 복지관들에게 좀 후원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수익을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 맞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수익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 공헌 활동을 같이 해야 하니까 경영이 조금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의 3분의 1을 기부를 해야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직원들이 힘들면은 안 하니만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인으로서 수익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우선 자긍심을 가지고 사학사학 청년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데 의의를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다시 또 그 몫을 사회에 돌려보내고 그 와중에 내가 정착한 곳에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제가 일을 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이룬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와 사람이 만나 우리에게 안겨주는 새로운 희망과 가치는 금전적 의미를 뛰어넘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길을 걸어가게 해주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에서 사각사각과 한 청년의 여정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계속될 것이다. 더운 여름날의 하루, 잘 자란 나무 한 그루가 넓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듯 어느 날 온기가 필요한 어떤 사람을 위해 사각사각은 언제까지나 익산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